안녕하세요, 김대기입니다. 오늘은 제 수업 토요일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요. 잠시 짬을 내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. 요새 어머니가 좀 위독하세요. 그래서 옛날 생각도 나고 어제도 병원 다녀왔는데 옛날에부터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말씀 찬송가는 이제. 또 좋아하시는 찬송가가 따로 또 있어요. 그래서 다른 사람은 친구가 안 되지만 예수님은 세상 친구 날 버려도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는 그런 취지의 그런 찬송가, 그 찬송가도 되게 좋아하시고 어제는 좀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좀더 건강이 회복되기를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여기 보면 두려워 말라 이랬어요.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. 이 토익에서는 접속사포가 나오지 않아요. 근데 실제 이건 접속사포거든요.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. 놀라지 말라. 왜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. 이렇게 된 거죠.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. 이걸 굳세게 하리라. 이렇게 번역돼요. 또 너를 도우리라. 내가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. 아마 이렇게 번역돼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올바른 오른손으로 붙들리라. 살다 보면 이제 두렵고 겁나고 무서운 그런 일들이 많죠.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걸잘 극복해 나가고 또 마음을 편히 갖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. 이제 병원에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또 의사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죠.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고 또 그건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다 사람이 태어나면 한 번은 죽죠. 근데 또 가까운 분이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경우를 제가 아버지한테도 좀 이제 10여 년 전에 느꼈는데 요번에 좀 마음이 울적합니다. 아무튼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생각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다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. 우리 어머니가 이제 좋아하시던 찬송, 그거 하나 듣고 또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준비가 안돼 있어. 들어보시죠. 부질없이 다시 말고
감사합니다. 네,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살려주시고 또 결국 좋은 일로 또 새로운 기적을 느끼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해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 수업해요.